그런데 손님들 취향 저격한 메뉴는 따로 있다는데요. 사장님 오늘 케이크 있어요? 네, 하나 남아있어요. 아, 진짜요? 뭐 사오신 거예요? 아,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케이크 있는데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는 케이크, 대체 뭔가요? 지금 만들고 있는 바로 이 케이크입니다.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케이크의 정체. 그런데 이건 토마토 아닌가요? 아니, 케이크에 토마토 올라간 건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토마토는 아니고 이제 바질이랑 섞어서 만드는 바질 토마토 크럼블 케이크입니다. 이름마저 생소한 바질 토마토 케이크. 한입 맛보면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함에 인생 케이크로 등극한다는데요.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바질 잎이 씹으면 향이 되게 생각보다 잘 올라와요. 그 이 바질이 토마토랑도 잘 어울리고 과자랑 크림이랑도 엄청 잘 어울려서 조금 더 상큼하고 풍미도 좀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새 케이크를 탄생시킨 주인공, 올해 26살의 혜연 씨인데요. 토마토가 아무래도 건강식품이고 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건강한 디저트를 드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토마토를 얹어서 케이크를 만들게 되었어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네.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우선은 베이커리 잡지를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메모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